아, 이게 길이 막혔어. 아. 가자. 가자고. 어마어마하다. 그냥 뚫고 가. 그냥 가야지. 여기 계속 서 있을 거야? 그냥 가. 사람이 우선이야. 야. 빨리 나와. 나와. 빨리 나와. 안 그럼 너 거기서 야 평생 거기 있어야 돼. 난 다 적응했어 베트남에. 나 딱 무당인가서 잘해. 난 좋아. 안 돼. 아유 내가 진짜 베트남에서 뭐 먹고 살 거리만 있었으면 내가 여기 와서 살지. 그 물. 어? 물. 여긴 누수탐지 해봐야 굶어 죽어. 그럼 뭐 틀어. 막힌 거 뚫어 그래. 야, 여기 하수구도 잘 안 막히게 생겼어. 야 근데 여기 상가 건물 쫙 있는데. 그럼 여자... 수도 녹이면 되잖아. 여기 수도도 안 얼어. 야 근데 어떻게 여기다 차 대놓고 이거 저기 수리를 하는지 난 그것도 좀 신기해. 지금 여기 주차장이 없잖아. 어떻게 차를 세워놓고 수리를 할까? 그게 궁금한데? 그럼 뚫어도 안 되고. 뚫어도 안 돼. 녹여도 안 되고. 자 녹이는 거. 응? 다 하수구, 그 다음 헤빙, 누수탐지 다 안 돼. 여기서는 다 돼? 다 그냥 굶어 죽어. 힘들어. 그냥 우리나라에 살아야 돼. 난 내가 우리나라에 뼈를 묻어야 돼. 내가 딱 와보니까 그렇더라고. 응. 어디 한국 식당 어디 있지? 아 근데 여기 헬멧들이 다 아, 바가지 수준이네. 헬멧이 그냥 단속 방지용이네. 여기도 이제 빨리 안 달리니까 뭐 사망사고는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. 우리나라보다 진짜 많긴 많긴 많아. 여긴 차값이 너무 비싸잖아. 그러니까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녀야지. 난 그렇게 전차가 진짜 많은데 저기 뭐지 모르겠어. 진짜 이거? CX5? 이 어느 나라 거지? 마클 모르겠다 나도. CX5가 뭐지? 야 이게 양방통행이 된다는 게 신기하다.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거 일방통행인데.